네, 안녕하세요. 보어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랜만에 모이에킹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모이에킹 직업은 외근이 맞나요? 라는 하고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력서 제출할 때 또 궁금하잖아요. 이 모이에키 업무가 이 회사마다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뽑을 때, 직군을 뽑을 때 이제 지방 출장이 가능한 분, 이렇게도 적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주 모이에킹,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대체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모이에킹 질문하셨던 모이에킹 직업은 외군이 맞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이고, 제가 그 모이에킹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교육회사이고, 교육회사를 하면서 또 이제 모이에킹 컨설은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모이에킹만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이에킹 컨설팅 지정 업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야근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외근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외근이 많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고객사 쪽으로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이에킹 업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객사 서비스 대상으로 취약점들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내 서비스,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 있는 내 회사의 서비스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사 서비스를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는요, 어디 있는지를 계약을 해봐야 아는 것이죠. 초기에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창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주에 있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서울 근교 쪽에 있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쪽이 대부분 이제 본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외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행정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이제 이전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주 쪽에는 벌써 청사들이 이제 몇 개 있죠. 나주 청사도 있고 대전 정부 청사도 있고 여러 곳에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외근들을 또 많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외근을 가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계속 그 고객사를 계속 이제 돈다. 우리는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객사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고객사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외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 왜 이렇게 이제 외근을 많이 하게 됐냐. 한마디로 이제 고객사 쪽에서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모이에킹 인력들 모이에킹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실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고객사 쪽에서는 굳이 그 인력들을 들어와서 수행하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실제 이제 계약상으로는 한 달에 이제 2명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합죠. 근데 우리 컨설팅 업체에서는 실제 2명이 투입되었는데 1명만 수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인력 관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실제 2명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2주 동안에 인력 관리 우리도 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정말 2명이서 온전히 계약한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을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걸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제 2주 동안에 고용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큰 이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에킹 업무를 할 때는 실서비스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 그 도메인 사이트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개발 서버나 아니면 이제 스테이지 서버 그런 것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에킹 인력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게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만약 원격에 이제 모이에킹 인력들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이게 뭔 일이냐, 혹시 그 당신들이 수행한 것들이 여기에 네트워크의 영향들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늦어지죠, 대응이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수행하다가 갑자기 뭔가 장애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인력들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수행하다가 뭔일 혹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SQL 인젝션을 했는데 어떤 패턴들을 입력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시스템에 아까 침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상한 명령어를 입력을 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바로 대응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들어오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행하는 것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입장인데 컨설팅 업체 인력들만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외부 인력들은 그 건물에 이제 좀 이게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건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이번 연도, 특히 이번 연도에는 이제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부쩍 늘어난 것뿐이다. 하지만은 모이킹 직업 자체는 외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외근들이 많았을 때하고 아니면 본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사의 눈치들을 보면서, 상사의 눈치, 이게 내가 컨설팅 업체면은 상사의 또 눈치를 볼수 있는 거고, 외근을 가면은 이제 고객사의 눈치를 잠깐 볼수 있지만은 뭐 해봤자 2주에서 뭐 4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란 직업들을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꼭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회사들, 그렇죠? 많은 유형의 그런 서비스들의 회사들을 경험하고 싶다, 간접적이라도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컨설턴트를 충분히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 업무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은 뭐 원격이라는 말도 있고 로컬이라는 말 있고 뭐 상주라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섞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거다라고 말씀은 뭐 이렇게 딱 짐작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수 있겠지만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회사마다 이렇게 기재하는 거하고 단어들을 좀 섞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같은 경우는 외근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원격이 아니 외근이 아니군요. 원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본사에서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원격이라고부터 이야기를 하고,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고객사 쪽에다 직접 외근을 가서 고객사에 가서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상주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상주라는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모이킹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 유형들이 물론 이제 아래 제시한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주에서 한달 단위로 보통 많이 모이킹을 합니다. 모이킹 업무만을 하는 그런 수행하는 업무들인데, 요거는 이제 고객사 쪽에서 특정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는 이제 부가적으로 인증, 뭐 여러분들 ISMS 피인증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증들 이외에 모이킹만 나는 좀 별도에 좀 받고 싶어요. 더 예산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안 받았던 그런 시스템들, 아니면 좀더더 집중적으로 좀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더 받고 싶어. 그랬을 때는 보통 2주에서 한달 단위로 이렇게 모이킹들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킹 업무 인력 하는 분들이 보통 2주에서 한달 단위로 한명 아니면 두 명씩 이렇게 고객사에 투입이 되긴 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인증을 위한 것은요, 보통 인증, ISMS 인증이나 그런 것들은 보통 3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모이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서 한 달, 뭐 길게는 두달 정도에 투입이 돼요. 모이킹 그 파트들을 이제 수행을 할 때, 거기다 이제 인프라 진단까지 포함이 된 데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모이킹 업무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요두 개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보고서 형태만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이제 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좀 더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위에는 정말로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이거, 근데 업무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의 온고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SK 쪽하고 계약을 맺었다, NC 소프트하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은, 2주, 3주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회사대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매 달마다 2주 정도는 우리 쪽 서비스를 진단을 해야 한다. 이게 섞어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진행할 때도 있고 원격에서 진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부 보이킹 할 때는 한 두 달 정도 진짜로 상주처럼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진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이제 회사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막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목적은 이제 그 고객사의 전 서비스 대상으로 다 이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거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것들이 좀 많이 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이제 상주 모이킹 업무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파견을 보내서 그 고객사에 1년 동안 그냥 고객사 옆에 있는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사하고 조금 잘 맞으면은 정말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잘 맞으면은 뭐 고객사 쪽으로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맞으면은 정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너무 안 맞으면은 인력 교체를 요청을 합니다. 고객사 쪽에서 도저히 이 친구하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인력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상주예요. 그래서 1년 단위,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소속은 뭐 우리가 보안 프로젝트라는 소속인데, 이제 들어가면은 뭐 LG 쪽이면 LG CNS 쪽으로 이제 1년 동안은 그쪽 본사로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1년 내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팀장님 얼굴을 1년 내내 못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개의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형태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물어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로컬 쪽이 많냐, 원격 쪽이 많이 있냐, 이런 것들 정도는 뭐 면접을 볼 때도 좀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시겠죠. 잘 답변해 주시다니까, 이런 업무들을 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이킹 직업 외근이 맞나요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조금 상세하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